행복 경남 열린 방송 경남 이채널. 안녕하세요. 2012년 1월의 경남엔 좋은합니다.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흥룡의 해라고 하는데요. 용은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동물로 힘찬 상승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임금을 뜻하는 흑이 더해져 이 흥룡의 해는 그 어느 때보다 길한 해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이런 흥룡의 기운에 더해줄 1월의 활기찬 문화가 소식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찬 흥룡의 기운을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1월의 경남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이 내린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하는 신년 음악회가 1월 17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신년 음악회는 프라임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프리마돈나의 기교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오페라 아리아와 고풍스런 클래식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바로크 음악, 우리나라 아름다움을 노래한 한국 가곡을 모두 느껴볼 수 있는 최고의 무대로 꾸며지는데요. 경건한 판타지를 충족시켜줄 소프라노 신영옥 신년 음악회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웃다가 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학로 소극장 공연 중 가장 인기 있는 연극, 객석 점유율 100%, 영국 부문 예매율 1위의 국민연극 라이어가 창원을 찾아왔습니다. 도집 살림을 하는 한 남자가 사고를 당해 그 사실이 밝혀지려는 순간 간단한 상황을 무마하려는 작은 거짓말이 계속 부풀려집니다. 진실이 거짓처럼 되고 거짓이 진실처럼 돼버리는 기막힌 상황이 숨 돌릴 틈 없이 전개되는데요.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웃음폭탄 연극 라이어. 1월 29일까지 창원 아트월 세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가 산책입니다. 오드리 헵번, 윈스턴 처칠,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20세기 인물들의 내면과 열정, 그리고 영혼을 재발견할 수 있는 이색적인 사진 전시회 카쉬전이 열렸습니다. 카쉬가 직접 만든 오리지널 빈티지 필름으로 소개될 이번 전시회는 카쉬가 의도한 메시지를 관객에게 가장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어 관객의 입장에서 더욱 의미 있다고 하는데요. 20세기 영웅들의 모습을 통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 지난 감동을 전해줄 카쉬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 저희 인물사진의 거장 카쉬전은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20세기 인물을 사진을 찍어온 총 4,000장을 찍어서 작품 세계를 완성한 카시의 대표작을 모은 총 103점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사진들은 디지털 프린트 사진이 아니라 카시 재단에 소장하고 있는 카시가 직접 만든 오리지널 빈티지 사진입니다. 이 사진으로 카시는 관람객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그런 관람객들은 그런 메시지를 그 사진을 하나하나 보면서 좀 즐거운 그 사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저희가 진행하면서 전시 중간중간에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도슨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4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도슨트 말고도 저희가 직접 작품 옆에 캡션을 붙여놨는데 도슨트 시간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직접 카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읽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것을 뭐 재밌게 읽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부모님들은 어린 친구들이 유명한 슈바이처나 그 외 다른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교육의 장, 그 다음에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고, 연인들에게는 편안하고 즐거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보시면서 유명 연예인들과 그 다음에 그림 작가들, 음악인들을 같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그런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사진은 작품 세계나 역사적 가치로 충분히 유명한 그런 작품이고요. 이번 사진은 구성은 총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물 사진, 손,
풍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인물 사진에는 오드리 헵번이나 윈스턴 처칠 등 유명한 역사적인 유명인들을 볼 수 있고요. 2009년에는 보시지 못한 엘리자베스 테일러나 넬슨 만델라, 샤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더 유명한 103점의 작품을 보시면서 즐거운 전시 관람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의 문을 희망차게 열어줄 이달의 책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창원점 이다정입니다.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은 1월, 희망의 해법을 제시해준 책 3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정민의 삶을 바꾼 만남입니다. 마음을 깨우는 운명적인 만남, 다산 정약용과 그의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산 제자 황상의 가르침과 배움, 삶에 대한 이야기가 책을 펼치는 순간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사제 간의 정이 없어지고 TV에서 멘토를 찾는 요즘 세상, 서로의 삶을 단단하게 잡아준 다산과 항상의 만남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두 번째 책은 데이비드 브룩스의 소셜 애니멀입니다. 뛰어난 성취를 이룬 인물들을 이끌어온 것은 학력, 자격증, 좋은 직장이 아니라 그들이 맺어온 무수한 관계에 있다. 헤럴드와 에리카라는 두 주인공의 평생을 한편의 소설처럼 펼쳐내며 만남과 관계의 중요성을 심도 있게 보여주는데요. 좋은 관계란 무엇인지 다양한 학문을 통해 전하며 전혀 어렵거나 지겹지 않은 오히려 흥미로운 구성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세 번째 책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의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입니다. 마음을 통해야 얻을 수 있다. 세계적인 MBA 와튼스쿨에서도 13년 연속 최고 인기 강의의 명예를 차지한 스튜어스 다이아몬드 교수가 전하는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초 목표했던 것을 얻어내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책입니다. 새해를 맞아 이루고 싶은 것이 많아지는 요즘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설날을 겨냥한 가족 영화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떤 영화들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폐지 직전 프로그램과 퇴출 위기의 DJ가 만났습니다. 그들만의 특별한 생방송이 시작되고 연예계도 예상 못한 대형 사고가 연속으로 터지는데 유쾌한 방송과 리얼 스토리 원더풀 라디오 1월 5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마라톤이나 수영 등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 후보의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입된 선수 페이스메이커가 1월 19일 개봉합니다. 오로지 남의 1등만을 위해 달려야 하는 메달을 목에 걸 수 없는 국가대표. 한 번만이라도 자신을 위해 달리고 싶은 페이스메이커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죠. 왕년의 신촌 마돈나 엄정화에게 댄스 가수가 될 일생 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남편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 서울시장 후보의 부인과 화려한 댄싱퀸 사이 위험천만한 이중생활이 시작됩니다. 댄싱퀸 1월 19일 극장가에서 만나보세요. 경남엔 다이얼입니다. 1월을 맞아 농구 경기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LG 세이커스는 1월 4일 삼성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이어서 8일에는 KGC 인삼공사, 15일에는 동부와의 경기를 펼칩니다. 24일에는 전자랜드와 함께 설날 마지막 연휴를 알차게 마무리하는데요. 풍성한 1월을 만들어줄 프로농구 경기 일정과 함께 행복한 한 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제 소식입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거제도 국제펭귄수영축제가 1월 7일 낭만의 바다 거제에서 열립니다. 묵은 해의 흔적을 지우고 새해를 맞는 뜻깊은 축제 꼭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나는 겨울방학, 자녀들과 함께 겨울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지리산 여행과 더불어 곶감축제까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여행코스, 산청 곶감축제가 1월 7일부터 이틀간 펼쳐집니다. 추운 겨울을 재미있게 놀며 즐길 수 있는 해피 윈터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다양한 놀이를 통해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줄 해피 윈터 페스티벌, 그 특별한 축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설레는 새해 시작,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으실 텐데요.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그 계획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나를 바라보는 타인을 위한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타인보다는 나를 위한 기분 좋은 계획 하나쯤은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1월의 경남엔 조은하였습니다.